여러분, 새벽 1시인데 밥을 아끼겠다고 오늘 돈을 안 썼거든요. 하루 종일 돈안 쓰다가 저녁에 배고파서 편의점을 갔다 왔어요. 새벽에 이 새벽에 1시 넘었는데, 근데 이게 3,900원, 3,800원에서 7,700원 그 정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콩라면 두 개가 7,700원은 시세가 왔어요. 맞습니다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산하면서 의심을 금치 못했어요. 감탄을 금치 못했어. 아니 진짜 이 가격이라고? 이러면서 그 가격에 차라리 국밥이나 참다가 그냥 국수나 먹을 거 엄청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당했고요. 근데 이건 이제 점심에 제가 점심시간에 먹을 거고 얘는 새벽에 먹을래 사온 거거든요.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,700원 너무한 거 아니니? CJ 제일즈 당시? 더 양도 많느냐? 그러면 제가 많이 뜯은 건데 양이 그렇게 많이 섭취도 않아요. 아니 차라리 3,000원을 주고 우동을 사 먹을 걸. 뭐냐 이게. 근데 뭐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뭐 제가 용우동도 자주 갔었는데 돈이 많을 때는 용우동에서 이제 우동을 먹으면 7,000원 정도 나오고 제 기억으로는. 그리고 얘를 시켜도 7,000원 정도가 나오니까 딱히 비싼 금액은 또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컵라면이잖아요 사실. 컵라면이 3,000원대? 아 이게 3,000원대 돈 오는구나. 양이 더 많나? 양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국물량이 많은 거겠죠? 근데 뭐 밥까지 말아 먹는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득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물 끓이고 솔직히 좀 귀찮네요. 근데 요새는 콜라도 막 3,000원씩 하는 시대잖아. 캔콜라 아닌 이상 되게 애매한 가격 측정이네요. 어쨌든 간에 저는 배고파서 새벽에 이걸 먹고 좀 자려고 해요. 근데 저 새벽 2시쯤 잠들겠네. 이거 먹고 내물 끓이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밤에 너무 시끄럽거든요. 그냥 물만 붓고 먹을 것 같은데 그럼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뭐 전자레인지 없어도 이 전자레인지 뭐냐 써있는데 전자레인지 없어도 맛은 있겠죠? 그래서 제가 이제 버추얼도 한번 해보려고 아바타를 만들려 다른 걸 시도해봤는데 다른 거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딱히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생각보다. 그래서 못 만들었고요. 닥터페퍼, 체리콜라 이거 저희 작은 오빠 사준 건데 얼마 다 먹었어요. 거의 양이 얼마 없어요. 콘텐츠도 하나 생각을 좀 해놨는데 인형을 희생을 좀 해야 되는 거라는 고민이 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다른 짜잘한 걸 넣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값도 없어가지고 요새 밥은 굶고 스트레스 받고 내 생각하는 우울증 같이 막 오는데 그걸 견디고 하루를 견뎌서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 쟁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불행하게 쉬다가 월요일날 또 공포에 떨면서 힘들게 출근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간에 콜라면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네, 안녕하고,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영상을 좀 찍은 다음에 올려서, 제목을 또 어그로로 끌겠죠? 근데 어그로는 아니야. 솔직히 7,000원 넘어가잖아. 너무한 건 맞잖아. 그게, 그쵸? 그냥 얼룩 들어. 어쨌든, 여기서 편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, 안녕. 전자레인지 7분인데, 전자레인지가 없어서,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, 대충 만든 기름 덩어리. 우동, 소스 덩어리. 잘 익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팔팔 끓는 물에다 넣어서 지금 연기가 다 보이죠? 뜨거울지 안 뜨거울지 모르겠고 잘 익었는지 모르겠는 양이 얼마 없는 3,800원, 3,900원짜리 우동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새벽에 먹어보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요. 반 젓가락 들었는데 벌써 양이 이렇게 줄다니. 하지만 비싼 만큼 맛은 있겠지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. 역시 전자레인지 종이는 이유가 있어. 팔팔 끓는 물에다 했는데도 좀 미지근해졌고 금방 식나 봐. 근데 면도 전자레인지 했을 때보다 덜 맛있는 것 같아. 근데 그래도 먹을만하다. 왜냐? 내가 지금 겁나 배고프니까. 배가 너무 고파요. 돈이 아깝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, 다 먹어본 결과 돈이 아깝습니다. 이게 조금 여기 판매하시는 분이 보면 좀 그럴듯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양이 많이 없어요. 차라리 몇천 원 못해서
그냥 칼국수를 사드시든지 국수를 드세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가격도 몇천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. 전 좀 후회되지만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었다. 전자레인지 조리를 안 해서 더 맛이 좀 덜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었다. 하지만 가격 때문에 다음엔 안 사 먹을 것 같다. 끝. 귀여운데 사이즈가 L 사이즈가 아니고 M 사이즈에다가 갈색도 귀엽지만 이게 이제 M 사이즈 똑같은 흰색 공이 너무 귀여운데 돈이 없으니까 또 애매하고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사고 싶은데 만원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그래서 얘로 살까 말까 근데 L 사이즈면 더 좋았을 텐데 다 팔려서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집에 맨날 이렇게 패딩 입는 애만 있으니까 이런 트롯도 좀 입혀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. 갈색도 귀여워. 귀엽다. 1,000원인데 근데 아니다. 결국 사버렸다. 내 옷은 아까워하면서 강아지 옷은 덜 아까운. 아예 아깝지 않은 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제 방에 있는 거랑 똑같아. 오늘도 리삭스 차리고 창피해. 반바지 입을 게 없으니까 귀엽죠? 다행히 너무 귀여워.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 좋은데 너무 아파요. 이거 방만 끝내면 되고 방만 꽉 차니까 사기가 왜 애매해지는 거야. 재림프가 없어. 실수가지 않게. 귀여워. 지지배. 목사다 거미줄. 할로윈 거미줄리스. 색깔은 검정으로 하고. 예시는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가 앞인 것 같은데 얘는 거꾸로 돼 있어. 지름 약 90cm 검정 디자인 A 디자인 B라는 디자인 A 2,000원 정도.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. 똑같은 것 같은데 기름이 만지는데 진짜 거미줄 같은 느낌. 술이 막 떨어지죠? 쓰레기 치우고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처음 알았죠. 저도 처음 봤어. 그래서 조명이 대체 어딨는데 조명 없이 그냥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? 걸어놓는데 어딜까요? 알 수가 없는데 미역 같은데 미역 줄기 같지 않아요? 되게 미역 줄기 같아. 이게 위인가? 이게 위인가 본데요? 이렇게 해서 밖에다 거는 거 같은데 예시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. 검정색 흰색은 골라도 돼요. 어디에도 조명은 달려있다고 하지 않는데 이 수수깡 같은 거만 있나 봐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펼치는 거야 대체? 알 수가 없는데? 그래서 2,000원밖에 안 하는 건가? 조금 실망스러운데요? 벽에다 거는 방법이나 좀 알려주던가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야 되나? 어쨌든 그래도 나름 귀여운 거 같은 애매한 것을 가져왔고 강아지 이제 옷 말고 아유 잠 더러워진 거구나. 그러니까 강아지 옷 말고 사는 게 이제 건데 전 다꾸를 안 하거든요. 다꾸를 안 하고 옛날에 덕질할 때 한 몇 번 했었는데 다꾸를 안 하는데도 1,000원짜리 이거 가져오니까 너무 귀엽게 생겨서 참을 수가 없었어. 솔직히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귀여워 진짜로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트박스에서 살만한 펄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펄 스티커. 근데 펄은 잘 모르겠고 이름은 펄 스티커인데 펄인지는 잘 모르겠고 귀엽고 두 장 정도 들어 두 매 이 두 장 정도 들었는데 1,000원이면 꽤 저렴하고 괜찮은 거 아닌가 싶어갖고 구해왔어요. 아트박스가 좀 비싼 거 같아요. 1,500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갖고 사왔고 다음에 애기 아보카도 이런 옛날에 이제 입었던 인형 옷. 얘 외투는 벗겨왔는데 왜냐면 외투를 안 입은 게 더 귀엽더라고요. 그
이 아이도 갖고 왔는데 얘 이제 스티커 보라색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찾아야 돼요. 보라색 그 꽃무늬 스티커 없으면 또 새로 붙여야 돼가지고 아 눈이 그냥 여기 또 더러워졌어. 이게 너무 아까운데 얘들 입히든 또새 옷도 갖고 와가지고 인형 옷도 새 옷으로 갖고 왔거든요. 이렇게 아이고 머리띠 말고 이런 식으로 새 옷인데 리뷰도 좀 해야 돼갖고 갖고 왔어요. 그래도 이제 내일 주말이니까 푹 쉬려고 오늘 할 일이 좀 있어갖고 해야 할 일 전화도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쉬겠습니다.